우리말 달인 도전 주인공은 조승익 씨입니다. 이 자리에 올라올 거라고는 어제 오늘 아침에 생각하셨나요? 오늘 아침에는 아모르 파티 가사만 내온다고 아모르 파티 그 생각도 못했어요. 그래요? 네. 막상 올라왔는데 네. 달인 도전자입니다. 네. 3천만 원 달인 상금도 그 기회가 있는 분은 조승익 씨밖에 없습니다. 오늘은 네. 자 이제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이제 맞춤법과 띄어쓰기 집중하셔야 되는데 네. 3단계에 준비되어 있거든요. 푸실 수 있겠습니까? 네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 먼저 1단계는 보기 2개 중에 맞는 말을 고르는 세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. 1단계 첫 번째 문제 그러면 조승익 씨 드립니다. 다음 중 맞는 말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. 맷돌을 돌리다 할 때 그 맷돌, 맷돌이 어이에 맷일지 아이에 맷일지 다른 맷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. 10초 출발합니다. 두 번째 맷돌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아이에 맷돌, 맷돌을 돌리다. 자, 10초 지났습니다. 자, 1번 문제 풀었고 다음 문제,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. 어깨 쭉지가 아프다. 어깨 쭉지가 아프다. 첫 번째 어깨 쭉지냐, 두 번째 어깨 쭉지냐. 10초 안에 골라주시면 됩니다. 10초 출발. 두 번째 어깨 쭉지 하겠습니다. 사이시옷 있는 어깨 쭉지, 어깨 쭉지가 아프다 하셨습니다. 10초 지났습니다. 어깨 쭉지로 고르셨고 이제 세 번째 문제 드리죠. 신발이 날아가다. 신발이 날아가다. 자, 요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바른 말일까요? 10초 출발합니다. 신발이 첫 번째 날아가다 하겠습니다. 날아가다 고르셨습니다. 시간 이제 지났습니다. 세 번째 문제 푸시고는 왜 웃으셨어요? 아, 자신이 없네요. 세 개 중에 제일 자신이 없으세요? 예, 날아가다. 날아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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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다. 지금도 날아가다, 날아가다 헷갈리세요? 멋지게 그냥 이대로 가보겠습니다. 진짜요? 네.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. 있어요. 고쳐도 돼요. 5초 드릴 건데. 그냥 가겠습니다. 전 드리고 싶은데. 정말요? 그냥 갈까요? 네, 전 가보고 싶습니다. 그냥 가보고 싶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맷돌, 어깨 죽지, 날아가다. 이렇게 세 개를 고르셨습니다. 정답 맞는지 확인합니다. 어떡해요. 제가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날아가다가 다른 표현입니다. 날아가다는 잘못된 표현이에요. 아예. 너무 깊게 생각하셨군요. 네. 오히려 제일 쉬웠는데 세 개 중에. 지금 틀리고 나니까 예. 아 이게 쉬웠구나. 쉬웠던 거였구나 이제. 네. 그러니까요. 분명히 지금 텔레비전에서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이 쉬운 걸 틀려가지고 하실 텐데 여기 오면 또 고민이 더 많아져서 네. 헷갈리거든요. 조승익 씨 아쉽지만 달인 등극에는 실패하셨습니다. 오늘 그래도 재미있게, 네. 의미있게,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시청자 여러분,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도전자와 여러분,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